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운주법 저자명상이 1700년대 발행되어 있습니다. 전통식품명 녹파주, 녹파듀, 녹파주. 원문입니다. 백미일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. 백미 한말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미술 1. 백미 한 말을 여러 번 씻어 가루내어 쪄서 식힌다. 2. 누룩가루 세 대를 끓인 물한 동이에 섞어 익힌다. 덧술 1. 7일 후 백미 세 말을 쪄서 밑술에 섞어 익힌다. 맛이 달고 톡 쏘는 맛이 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동이입니다.